시작됐습니다. 검은 팬츠를 입고 있는 선수가 네트노이 보라싱 선수 챔피언입니다. 흰 팬츠가 김성준. 김성준 선수는 WBC 주니어 플라이급 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예, 보라싱 선수가 76년 11월 27일에 이제 정상의 선수와 싸워서 네. 그 무승부를 기록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한국에는 두 번째죠. 네, 두 번째 온 선수입니다. 네. 왼손잡입니다. 보라싱. 굉장히 신중합니다. 네, 신중하죠. 네, 네 오른손 한 번 던져봤어요. 네. 보라싱이 먼저 이제 그 선제를 해봤습니다. 네. 왼손잡이의 특기는 역시 왼손에 있습니다. 네, 예, 강점이 왼손에 있는 거죠. 네. 오른손잡이의 특징은 대개 오른손을 조심하지 않습니까? 성준. 왼손을 조심하고 네. 보라싱의 특기는 파고 들어오는 거다. 네. 저돌적인 대시입니다. 네. 그리고 김성준이도 또 물러설지 모르는 네. 성격이에요. 네. 김성준이가 역시 그 도전자답게 밀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1회 초반에. 성급한 승부는 김성준이로서는 금물입니다. 네. 예, 성급한 승부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좀 더 차분하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 네. 그리고 팔이 길고 네. 또 보라싱보다는 신장면에서 우세하니까 여유 있게 거리감을 가지고 네, 싸우는 버디브로.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네. 예, 보라싱은 굉장히 그 차돌 같군요. 네. 연기인게요. 어깨가 딱 벌어지고 네. 그런 선수죠. 아주 그 빈틈이 없이 그리고 파고 들어오는 선수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 보라싱이 키가 적기 때문에 김성준이 마팅에는 좀 조심을 해야 아, 그렇죠.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양상이 이제 보일 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이 선수는 결승대로 그 아파컷을 잘 요리했습니다. 네. 라이트 김성준 얼굴에 히트시켰습니다. 김성준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김성준입니다. 흰 팬츠를 입고 있는 선수가 도전자 김성준 우리나라의 김성준 그리고 검은 팬츠가 와라싱입니다. 챔피언 1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WBC 주니어 프라이급 타이틀 매치입니다. 세계 타이틀 매치 라이트 아파 김성준 라이트 팀에 네 지금 머리를 부딪혔어요. 네 또 부딪혔죠. 네. 네. 지금 그 보라싱의 레프트를 살짝 구부려서 피해하는 김성준이었습니다. 네. 1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진호 씨 그 긴장이 감돌죠. 네, 감돌죠. 네. 네. 역시 권투는 이런 박진감에서 보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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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준 선수와 보라싱 선수의 WBC 주니어 프라이즈 타이틀 매치입니다. 완투 치고 들어가는 김성준. 그러나 여유를 보이는 보라싱입니다. 네, 여유를 네. 보이고 있어요. 김성준 선수도 지금 1라운드는 굉장히 과감하게 주먹을 많이 던져보고 있어요. 네. 다부진 보라싱입니다. 네트노이 마이크 프리 네트였습니다. 치고서 그냥 붙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짧은 선수이기 때문에 짧은 주먹이 쇼프로에 능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아마 그런 작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공 올려서 1회전 경기에 끝났습니다. 네, 1회전에서는 김성준이 과감하게 밀고 나왔습니다. 네, 특히 라이트 단발입니다만은 두 손에게 잘 맞췄죠. 네. 보라싱은 의외로 1라운드를 무적에 길게 했어요. 네네. 거의 소극적이었거든요. 네. 이번부터 어떻게 할지 앞으로 라운드 할 때마다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보라싱은 탱크같이 밀고 나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짧은 선수가 밀지 않으면 승부를 낼 수 없거든요. 네. 굉장히 침착할 정도로 지금 거리감을 가지고 싸우고 있군요. 네. 2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WBC 주니어 프라이급 타이틀 매치 챔피언인 보라싱 선수와 도전자인 우리나라의 김성준 선수의 경기입니다. 검은 팬츠를 입고 있는 선수가 챔피언 흰 팬츠 도전자 김성준. 네, 김성준이도 카바를 많이 앞면에 대고 네. 있어요. 두 손. 네, 네 밀고 네. 나오는 보라싱입니다. 오른손 네, 옆구리에다 왼손 스트레이트 네. 보라싱이 던졌어요. 네. 네. 김성준의 카바링은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두 손을 완전히 양턱에 댄 네. 카바링입니다. 외곽으로 서서히 돌고 있는 김성준입니다.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보라싱. 양코 네. 보라싱 라이트 김성준 라이트가 빗나갔습니다. 또 네. 라이트를 던졌는데 빗나가는군요. 네. 들어가면서 김성준은 좀 카운터 네. 왼손 카운터 특히 배를 많이 노리고 턱을 노리고 있어요. 네. 왼손으로서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네. 라이트 네. 김성준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김성준입니다. 키가 큰 김성준 약 15cm가 큰 김성준입니다. 그러나 다부진 체구의 보라싱 선수입니다. 라이트 치는 김성준입니다. 레프트 응차는 보라싱입니다. 키가 작은 보라싱. 키가 큰 김성준입니다. 외곽으로 돌고 있습니다. 밀고 나오는 보라싱.
김성준이 그 발 움직임이 많이 그 네 많이 뛰죠. 네. 역시 김성준이가 유리하게 되려면 팔을 이용한 거에다가 후트웍이 좋아야 되거든요. 네, 접근전을 해봅니다. 그러나 별다른 기대 없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보라싱이 키가 작기 때문에 그 바팅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김성준이. 김성준이가 물러서지 않는 네, 선수 아니에요? 물러서질 않고서 계속 적극적인 전법으로서 나오고 있는 네. 것이 김성준인데요. 네. 그거보다는 조금 소극적이 됐을는지 모릅니다만 일단 네. 거리감을 좀 가지고 요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네. 이렇게 봐집니다. 네. 밀고 나오는 보라싱입니다. 네, 보라싱도 많이 맞았어요. 얼굴에 많이 맞았어요. 네. 같이 로프에 밀렸으니 빨리 후톡으로 도망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3회전 시작했습니다. 네. 절대 보라싱은 로프에 밀게 되면 연타가 쏟아지는 선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맞받아치려는 것보다도 유리한 신장과 팔을 이용해서 후톡에서 빠져나가서 공격하는 게 낫다 이거죠. 네. 김성준이 그것을 명심하고 있기도 해요. 네. 또 임병모 씨를 만났더니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네. 링우에선 그 실천이 안 되는지도 모르죠. 네, 앞받치는 네. 보라싱입니다. 네, 대주지 말아야죠. 네, 김성준 얼굴 대주면 안 됩니다. 네. 떨어져서 싸워야죠. 네. 얼굴 대줄 필요가 없어요. 네. 역시 KO로 이기나 포인트로 이기나 네. 이기는 건 네. 그 마찬가지니까요. 네, 보라싱 호대가 네.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호대가 밀고 네, 나오고 저렇게 맞춰서 안 되죠. 안 돼요. 네, 안 되죠. 김성준 로프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계속 하발행한 채 로프로 몰리고 있는 김성준입니다. 앞팍 밀고 나오는 저도 쪽으로 밀고 나오는 네, 보라싱입니다. 같이 하면 안 됩니다. 네. 김성준의 반격. 그러나 앞파치는 보라싱입니다. 네, 보라싱의 앞파는 아주, 아주 위력적입니다. 연타가 네. 계속 나오죠. 네, 터지고 있는 보라싱입니다. 빠져나오고 있는 김성준. 그러나 앞파를 계속 끄덕맞고 있는 김성준입니다. 아, 더 답답하게 네. 경기할 정도입니다. 뭐 저렇게 얼굴 맞대고 싸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유리한 입장에서 네. 말이죠. 로프로 등지고 있는 김성준입니다. 계속 몰아치고 있는 보라싱. 보라싱의 그 연타 아주 호되게 네, 그 몰아치죠. 몰아치는군요. 네, 그리고 저렇게 붙게 되면 김성준이가 불리해요. 그렇죠. 불리하죠. 김성준의 손이 많이 나오지 않는 선수고 네. 또 짧은 쇼프로에 약한 선수예요. 네. 저와 같이 맞추게 되면 보라싱으로선 유리한 거죠. 그렇죠. 보라싱 페이스에 말려든다고 네. 할 수 있죠. 가뜩이나 심장이나 즉 그 팔이 짧아서 고전하는 입장에 말이죠. 네. 빠져나왔습니다. 네. 역습으로 나오는 김성준입니다. 아파 네. 김성준 아파 잘 빠졌어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라이트 다운됐습니다. 네. 다운 김성준의 라이트 아파를 맞고 다운되는 보라싱입니다. 자 노진호씨 완전히 그 매트에 누워있습니다.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열광하는 관중들입니다. 굉장합니다. 네, 굉장하군요. 이 삼천의 많은 네, 관중이 실업이죠. 일단 김성준이 코너에 몰렸다 빠져나온 게 좋았어요. 네. 네. 그 노진호 씨가 얘기한 대로 네. 빠져나오니까 찬스가 네, 나온 겁니다. 빠져나와야 네. 돼요. 다시 네, 라이트 아파. 네. 네, 아주 좋았죠. 네, 라이트 아파.